클래시 로얄 2대입니다. 네. 이제 다섯 번째 세트로 접어드는데 세종과학기지고요. 저희가 하도 궁금해서 불멸자 두 개의 킬수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한 기가 16킬. 그쵸. 근데 진짜 16킬 이상으로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17킬 6킬이라고 네. 하네요. AOS 게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킬이 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 그렇죠. 데미지가 중요한 거예요. 끝나고 나서 네. 항상 그래프 보잖아요. 네. 전체적인 데미지 양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불멸자가 굉장한 역할을 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뭐 3단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유닛이 좀 비슷한 상황에서는 예, 충분히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판이었습니다. 네. 김도 선수가 유닛을 좀 압도하는 상황이었으면 업그레이드를 어느 정도 상쇄시키면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거의 유닛이 비슷했었던 마지막 전투에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김대엽 선수의 유닛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이제 의미가 없을 땐 역시나 스플래시 유닛인 분열기가 있을 때 그렇죠. 네. 좀 고때인 것 같고요. 프로토스의 병력들이 공업 효과를 굉장히 크게 봤습니다. 집정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업그레이드의 힘으로 인해서 경기를 잡을 수가 있었고 김대엽 선수의 큰 그림이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T1의 다섯 번째 세트 출전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김명식입니다. 네. 어제 김대엽에게 승리를 따냈었죠. 그렇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처음에 1분이 무려 10기까지 잡혔음에도 이길 수 있었던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김명식이 그만큼 최근에 기세가 물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정예 멤버에 또 들 수 있었던 거고 원래 김명식이 들 수 있는 폼이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보여주는 그런 경기력들이 뭐 어윤수나 조중혁을 능가하기 때문에 오늘 최종 4인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대엽 선수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첫 번째 김명식 선수에게 패하고 굉장히 화가 났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결을 뭐 가지 않을 것 같아서 본인이 안 나올 것 같았지만 결국 애결 나와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다시 회복했던 김대엽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만난다면 어제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되게 꼼꼼한 정찰을 통해서 김명식을 요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 또 보여줄 수가 있죠. 어제 1세트에 만났던 두 선수가 다섯 번째 세트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어제는 뉴 게티스버그에서 경기를 치렀고요. 오늘은 네. 세종과학기지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다섯 번째 세트 김대엽 선수 대 김명식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5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KT 롤스터의 김대엽 선수입니다. 11시에 SK텔레콤 T1의 김명식 선수입니다. 김명식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 많은 경험은 없지만 평균 킬수가 2킬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T1에 와서 큰 경기를 또 많이 치르기도 했죠. 이번 그 2016 시즌 내에서도 한 번쯤 영웅이 된 적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양 선수는 GSL에서 한번 이 전장에서 또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김명식 선수의 경기는 특히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뭐 지략이라든지 뭐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전략과 전술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김대엽 선수가 그때 상황이 안 좋은 게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뭔가 그 김명식 선수에게 홀려버리면서 경기를 또 허무하게 잃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제 경기가 정말 여성 김명식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대엽 선수는 김명식 선수가 초반에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중후반에서 보여줄 수 있는 김명식 선수의 이런 그 비기들을 좀 연구를 확실히 좀 하고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안정감은 충분히 김대엽 선수의 손을 더 들어줄 수가 있는데 이런 변수나 뭐 이런 의외성 이런 부분에서 김명식 선수가 앞서가거든요. 그렇죠. 그럼 김대엽 선수 그걸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기본적으로 김명식 선수는 이전장에서 동독전을 펼쳤을 때 전진 건물을 무조건 했어요. 백동준 네. 선수랑 할 때도 전진 우관과 전진 관문을 냈었고요. 그쵸. 김대엽 선수가 한번 만났을 때도 한 번쯤 찌르기가 들어가면서 상대방을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식의 플레이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김대엽 선수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의식하고 있을 겁니다. 자, 김명식은 가스 조절을 좀 해줬고 김대엽 선수는 3개씩 지금 파주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인공제어소도 잠시 후에 두 선수 모두 완성됩니다. 진짜 뭐 전진 건물 수준이 아니라 뭐 상대방 기지 바로 옆에다가 막 건설을 하고 경기를 끝내버리는 뭐 이런 선수들이라서 네, 김대엽 선수가 더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은 김대엽 선수보다 김명 선수가 더 많이 하거든요. 걱정은 김대엽 선수가 더 많이 될 겁니다. 네. 김대엽은 추적자, 김명식은 사고입니다.
역시나 전진건물을 배제할 수는 없죠. 네. 네. 그 위치가 바뀌었다 뿐이지 네. 11시 거의 그 바로 오른쪽에다 건설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찾으러 가기에는 모선액이 가면 되는 건데 일꾼이 그냥 가네요. 네. 모선액은 12시로 가고요. 그럼 사도가 바로 달리겠다는 뜻이겠죠? 네. 위아래 가운데까지 다 정찰하는 김명식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전진 건물은 안 했는데 배제하진 네. 않고 있습니다. 서로 약간 생각들이 비슷해요. 오. 맵을 전반적으로 다 찾고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가 뒤를 잡힙니다. 병력을 찍는 순서에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완전 동일한 상황입니다. 네. 멀티 타이밍도 거의 비슷합니다. 전진했습니다. 네. 사도 두 기가 나와 있는데요. 추가 사도라는 것은 상대방이 들어왔을 때 같이 사도로 끊어먹을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신도 사도를 찍어주는 거고 상대방이 빠지면 역으로 자신 정찰을 가겠죠. 자, 엉덩이를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사도가 뒤쪽으로 빠지면서 간지탑도 내줄 수밖에 네. 없습니다. 저 마크를 되게 잘하고 있는데요. 잘 싸웠어요. 김대호 한 기 잡았고요. 네. 네. 김대호 선수의 초반 상황 좋습니다. 연결체도 빠르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추적자 두 기가 더 왔습니다. 자, PR이 또 있겠는데요. 네, 김대호 선수가 PR 이유가 없죠 이 전투는. 네. 네. 양 선수가 심리전이 진짜 많이 오고 갔는데 결국에 선택한 테크는 똑같아요. 앞마당까지 확인했습니다. 반문으로 입구를 막아줬다가 다시 풀어줍니다. 네. 근데 저런 식으로 손이 많이 가게 하는 것도 일단 성공이죠. 포인트를 딴 겁니다. 김대엽 선수. 한 번 더 건물을 치게 된다면 네. 정찰 로공 확인했습니다. 네, 이거 놓쳤네요. 김명식 잡혀도 되죠. 1구까지 하나 잡아줬고요. 네. 광자가 충전 사용. 사각지대가 있어요. 자, 김명식이 약간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3킬. 그러니까 이게 좀 전에 있었던 그 컨트롤 싸움에서 바로 연계가 되는 겁니다. 김명 네. 선수는 이 사도를 잃어도 그만이거든요. 김명 선수의 사도를 다 잡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들어가 정찰도 하고 탐사장도 잡고 연결체도 빠르고 초반의 상황들은 김대호 선수가 다 웃어주는 상황들입니다. 군광기를 뽑았습니다. 연속, 그리고 재련소 이제는 뭐 빠른 업그레이드를 돌려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앞선 경기 상황도 있었고요. 김명식 선수도 업그레이드보단 조합을 중요시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업을 앞서나가면서 안전하게 하겠다. 좋은 마인드입니다. 지난 어제 경기에서는 분열기를 사용했었던 김명식 선수인데요. 네. 네. 그리고 2차 공격까지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사도 두 기가 내려오면서 탐사정 1점. 파수기! 파수기 한 기까지 잡아줍니다. 자신감이 흘러넘치는데요, 김기혁 선수가. 네, 주도권을 아예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한광기, 하지만 네, 관측선에 걸렸어요. 진짜가 아니라는 걸 그 앞에 관측선에 네.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신경을 네.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김기혁 선수가. 네. 상대방을 흔들기 위해서 주도권을 계속 갖고 있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안 움직여요. 분광기가 들어왔는데 쑥스럽겠습니다. 네. 사라지는 건 별로 보여주고 싶지는 않을 텐데 네, 정찰이라도 해야겠죠. 분광기 마찬가지로 보냅니다. 갚아줘야 되는데요. 네, 아직까지 김명식 선수 상대방의 의도 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재련소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제는 업이 생각보다 사도 싸움에서 되게 중요시 네. 되기 때문에 사도. 파수기! 자, 파수기 1.4! 와, 과추도 두 번 썼습니다. 이쪽에 사도로 공격을 왔는데요. 파수기! 자, 수호방패를 켜줬습니다. 네. 지금 파수기 한기 관리를 좀 잘해줘야 추가적인 정찰 또한 꾸준히 해줄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이제 분광기가 좀 들어가서 볼 필요가 있기는 한데 5시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재련소를 못 봤어요. 네. 이제 서서히 트리플 타이밍을 잡아가는 시기입니다. 수정탑이 막혔습니다. 네. 김명치 근데 완전 비슷하긴 한데 김대엽 선수가 초반에 포인트를 좀 많이 따내서 업을 돌렸지만 모든 게 다 빨라요. 그렇죠. 테크도 빠르고 네. 네. 불멸자도 함께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력에 대한 주도권도 먼저 잡을 수 있는 김대엽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분위기도 어제 이랬었는데 결국 승리는 김명식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한번 당했었기 때문에 김대엽 선수가 그런 방심을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정찰도 계속하고요. 그리고 어제는 조합이 달랐잖아요. 네. 김명식의 깜짝 분열기가 있었기 때문이지 지금은 동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대엽 선수가 전투에서 밀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트리플돌 먼저 가져갑니다. 이제는 업이 무서운데요? 공 2업까지 네. 바로 눌렀습니다. 네. 환상불사조로 재련소는 확인했습니다. 네, 앞서가는 상태에서 업이 빠르니까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김명 네. 선수가 지금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멀티도 빠르고 업도 빠르고 모든 면에서 다 빠르잖아요. 관문이 늘어나는 타이밍 또한.
멀티를 가져갑니다. 자, 따라오는 그림으로 되고 있는데 업그레이드가 두 단계 혹은 세 단계까지 차이가 난 상태에서 전투를 해야 되는 게 부담스러운 김명희 선수일 겁니다. 네, 이쯤 되면 업그레이드를 따라가는 건 거의 포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은 타이밍을 잡기 마련이에요. 근데 타이밍을 잡으면 모선에게 과충전 또한 있기 때문에 수비하기보다도 수월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병력을 한 20개 이상 압도하는 그림이 돼야 한번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는 건데 지금 병력의 양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사도 숫자는 오히려 김대엽 선수가 많고요. 김명식이 집정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아니면 분광기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써서 밀리는 업그레이드를 집정관을 태워서 뭐 가서 견제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움직임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어쨌든 전멸을 안 누르잖아요. 분광기를 통해서 포인트를 따내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있다가 모아서 타이밍 러시 가면 막힙니다. 뚫을 수가 없어요. 김명식이 앞서고 있는 건 불멸자의 숫자입니다. 네, 이거 오히려 공이업되는 타이밍에 김대엽 선수가 한번 찔러볼 수 있을 정도의 병력의 양이거든요. 네, 앞선 경기에서 유일한 흠이었다면 업이 되기 전에 싸웠다라는 거. 근데 지금은 업그레이드를 교묘하게 맞춰나가고 있어요. 네. 딱 도착할 때쯤 업도 끝납니다. 광자가 충전 끼고 싸워도 정말 상대방 병력을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김명 네. 선수의 전투가 돼야 됩니다. 네. 집정관은 역시 김명식 선수가 조금 더 많죠. 자, 공이업 임박했어요. 그렇습니다. 3대입니다. 공이업 잠시 후에 끝납니다. 사도의 숫자가 훨씬 많고요. 과충전이 있다라는 변수. 자, 아까도 기동 보내두고 네. 아 지금 사도 숫자도 10개 이상이 차이나는 이 정도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아 완전 놓쳤어요 김명식. 자, 불 꺼졌습니다. 불 꺼졌어요. 났는데요. 여기 집정관 못 들어와요. 불 꺼졌습니다. 여기 집정관 못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언덕 위쪽에서 이득을 충분히 보고 있고 아 와 많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네, 사도 싸움을 압승할 수 있죠. 공이업 차인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병력을 다 빼면 이 병력을 다 잡아야 되는데 다 빼면은 오른쪽에 있는 병력이 부담스럽단 말이죠. 와, 그리고 안 가도 되고요. 네, 네. 집정관이 못 들어오니까 갈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시 지역에도 병력들이 들이닥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결제 조심해야 되고요. 자, 불멸자가 집정관이 분광기에 탑승해서 왔습니다. 완전한 압승을 거둬야 역습이 되는데요. 병력의 배분은 나쁘지 않긴 하거든요. 김명식 선수도 네. 오선에게 빨리 와서 연결제를 지켜야 됩니다. 네. 하지만 이쪽에 사도 숫자 많습니다. 네. 지역. 자, 이쪽에서도 김대엽 선수가 이득을 보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네. 이제 집정관이 왔습니다. 집정관 앞에서 1점 차당하면서 순식간에 한 개가 터졌고요. 이게 막는다고 해도 문제잖아요. 업이 밀리고 있으니까요. 와. 자, 불멸자 숫자도 줄었습니다. 아래쪽에서 네. 사도 더 소환되고 있고요. 김대엽 어제 패배를 갚아낼 수 있을까? 자, 막기도 어려울 것 같죠. 뚫린 그림인데요. 불멸자 케이드도 되질 않고 있습니다. 네, 완벽하게 뚫렸습니다. 네. 사도의 움직임을 놓쳤던 김명식 결국 12시 멀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변수가 없고 우회성이 없으면 김대엽 선수가 확실한 자신감을 갖고 경기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원래 판자기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거든요. 김대엽 선수가 네. 자, 트리플 거의 파괴되기 일보 직전이고요. 집정관이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네,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집정관 3개, 사도, 불멸자 다수의 사도를 이용해서 사도의 기동성과 사도의 전술로서 네, 두 번의 프로토스전을 압승을 합니다. 김대엽 사도가 그냥 붙어줍니다. 사도를 비벼주고 있는 김대엽. 네, 남들이 업이 중요하지 않다고 할 때 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김대엽이에요. 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혼자 예스 하면서 지금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김대엽입니다. 진실! 네. 프로토스전에서 2연승을 달리면서 김대엽 선수가 KT 롤스터에게 리드를 남겨줍니다. 네, 약간 불리한 출발도 아니었었고 오히려 본인이 조금씩 연결체 등등에서 테크 등등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업까지 받쳐주니까 네, 확실히 본인이 좀 뚫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잘 찾은 것 같고 김도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그렇지만 이 사도의 운영 네, 사도가 들어갔을 때 상대방의 병력을 이끌어주고 지금 역시나 본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상대방 병력이 따라가기도 그렇다고 해서 병력을 다 올라가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들을 전투로서 잘 만들어줬거든요. 사도의 활용을 그 누구보다 잘하는 김대엽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김대엽 선수가 SK텔레콤 T1의 마지막 선수인 박영우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고 네. 이동영 선수는 김대엽 선수에 계속해서 따봉을 날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저그 선수들이 나오는 일은 없지만 그래도 박영우를 잡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맵에 따른 박영우가 어떠한 빌드를 꺼낼 것인지 같이 의논을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김대엽이 판을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KT가 통합 결승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최근 박영우의 분위기는 멀티킬이 아니라 뭐 트리플킬, 올킬까지 할 듯한 분위기거든요. 정말 다행인 건 SK에서 가장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정말 자신감에 확신에 차 있는 그런 선수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게 SK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우가 살아있거든요.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경기를 압도적으로 하고 있는 박영우 선수이기 때문에 박영우 선수에게 솔직히 말하면 2킬, 3킬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영우 선수의 그런 역전승을
SK의 모든 팬분들은 아마 염원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박영우 선수가 프로스트에서 경기를 했는데 주성우 선수의 올인을 거의 앞마당에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칠 듯한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물론 박영우 선수가 지금 나와서 김대엽이랑 전태양을 잡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만큼 잘하고 있으니까 이겨봤던 선수들이기도 하고요. 근데 프로리그 승자 연전에서 박영우에게 임팩트가 있는 그런 경기는 많이 없었습니다. 긴장을 충분히 할 법한 선수이기 때문에 KT에게 충분히 승산이 있는 거고요. 진짜 알 수 없는 그런 경기가 펼쳐지고 있네요. 동족전에서의 업그레이드가 중요하지 않는 것, 그건 너희가 틀렸다라는 것을 김대엽이 제대로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영우 선수는 역대 포스트 시즌 승자 연전 방식에서 멀티킬이 한 번도 없었고요. 3킬을 한 차례 했었습니다. 네, 뭐 실력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3킬 또 아니면 5킬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와 최근에 기세를 갖고 있긴 하지만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 한 경기를 박영우 선수가 패배하게 되면 2016 프로리그와 완전히 안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영우 선수에게 이 무거운 중압감을 어떻게 잘 버텨내면서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라서 박영우 선수의 경기력들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영우 선수가 나올 것이 굉장히 유력하긴 한데요. 여섯 번째 게임 김대엽 선수와 어떤 선수가 만나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